게임 놀이터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금년에 발매 중인 신작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인데요. 자, 이번 작품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시대 배경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겨울이 다가오는 10월 12일에 발매가 결정되었습니다. 자, 이번 5월 25일 플레이스테이션 최신 정보를 공개하는 플레이스테이션 쇼케이스에서 발매 공개된 소식이고요. 자, 시리즈 최신작인 이번 미라지에는 전작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의 등장한 인물이 바심이 주인공으로 발하라의 20년 전 바그다드가 무대가 됩니다. 젊은 바심이 스트리트의 코소 진흙에서 마스터 어쌔신이 될 때까지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자,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어쌔신이 된다는 내용이죠. 자, 바심이 멘토가 되는 어쌔신 로샤는 중동 출신이 에미상 수상 여배우 루 쇼레 아그다슈루가 연기하고 있고요. 미라지는 시리즈 15주년이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중동을 무대로 하고요. 스텔스와 파크로 암살이 게임 플레이 재미를 높입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쌔신 크리드는 계속 시리즈가 이어지는 가운데 계속 만들겠죠, 유비소프트가 앞으로도. 자, 시대의 배경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무척 좋고요. 자, 어쌔신 크리드는 유명한 암살 게임이고요. 자, 멋진 그래픽과 이야기 그리고 몰입감이, 그리고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DLC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랄까, 할 거리가 풍부한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 새롭게 트레일러가 공개되었는데요. 동료의 숨겨진 사람에게 이끌려 툴과 스킬을 구사해서 타겟을 추적해 암살하는 바심이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죠, 툴은. 시리즈 중에서도 민첩하고 서명한 어쌔신 주인공 바심이 플레이 스타일은 스텔스와 정확한 암살 스킬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여러 적을 동시에 마크해서 암살할 수 있는 암살의 극이 등이 새로운 능력이 갖춰져 있고요. 또한 게임 플레이 영상에서는 바그다드의 활기찬 도시가 그려지고요. 고밀도의 입체적인 지형을 살려서 파크로 액션으로 목적지에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고요.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는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의 확장 콘텐츠, 자, 드루이드의 분노를 개발 담당한 유비소프트 브로덱스가 개발을 주도합니다. 본작은 시리즈 작품 중에서도 시리즈 제1탄 어쌔신 크리드의 오마주가 되는 작품이고요. 이슬람이 황금 시대를 맞이한 9세기 아바스 아침이 바그다드를 무대로 15년 이상에 걸쳐 시리즈를 상징하는 파크로 스텔스 암살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를 중시하는 액션 어드벤처도 즐길 수 있고요. 자, 플레이어는 수수께끼 과거를 가진 젊은 도적 바심이고요. 바심 이븐 이스하크입니다. 정식 이름은. 알람트에서 숨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답을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바심의 성우는 리 매드조브와 아이드 나사의 두 명이 있고요. 자, 이탈리아어는 아이아드가 맞고요. 자, 각기 다른 사람이 맞습니다. 성우는 나라별로. 자,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는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텍스트와 음성을 포함한 아랍어 전체 현지화로 전세계에 출시됩니다. 바심이 스승인 로션이 목소리는 쇼레 아쿠다슈가 맞고요. 자, 오늘부터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는 플레이스테이션 5, 4 패키지판으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준으로 말이죠. 자, 각 기종 각 에디션의 다운로드판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에픽 게임즈 스토어, 유비소프트에서 시작하고요. 또한 플레이스테이션 5, 플레이스테이션 4 수량 한정 컬렉터즈 에디션 에비텐이 유비소프트 샵에서 예약 접수 개시하고요. 구독 서비스 유비소프트 플러스에서도 발매일부터 플레이 가능하고요. 예약 특전으로는 한정 퀘스트 40명이 도적이 플레이 가능합니다. 자, 이 퀘스트에서는 알리바바의 전설 동굴이 수수께끼에 다가갑니다. 자, 이렇게 기대되고요. 자, 이렇게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 최신 정보 살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